자, 그 밑에 보시면 베어링의 크러쉬와 스프레드라고 해서 나옵니다. 자, 크러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, 베어링 캡이 있다라고 했고요. 베어링 캡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. 자,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보세요. 자, 베어링 캡 이게 이제 실린더 블럭이라고 보시면 돼요. 블럭에 캡을 씌워 가지고 한쪽을 딱 붙이게 되면은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? 한쪽이 남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캡의 안둘레와 베어링의 바깥 둘레의 차이, 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? 베어링의 크러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크러쉬. 자, 그 다음에 베어링의 스프레드라고 있습니다. 스프레드는 뭘 얘기하느냐? 자, 이 덮는 하우징 캡이죠. 하우징 캡보다 여기 보시는 베어링이 어떻게? 직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. 직경이 더 크면은 요거를 올려놓으면은 이게 중간에 떠 있다는 얘기지. 안에 게더 크기 때문에. 이 상태에서 어떻게?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꽉 눌러버리면 얘가 안쪽에서 꽉 끼인다는 얘기입니다. 베어링이. 꽉 끼이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도 잘 빠지지 않게끔 밀착성을 좋게 한다는 얘기지. 뭘? 네, 스프레드를 둬가지고요.